그것은 숙명이었다. 그저 순응할 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살아가는 것, 섬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다. 하지만 그 숙명의 대가는 때때로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잔잔하기가 마치 호수 같다. 겨울 바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날에 홍도를 찾았다. 운이 좋은 셈이다. 신안이라는 지역명이 낯선 사람에게도 홍도라는 섬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 자연이 빚어낸 경관만으로 우열을 가린다면 홍도는 우리나라의 섬 중 첫 손에 꼽힐 것이다. 해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홍도를 찾는다. 섬을 둘러싼 해상의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여기 계셔보면은 화창한 날씨 탓인가?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홍도를 방문했다. 입심 좋은 가이드가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로 주변 절경에 대한 설명을 연신 쏟아낸다. 곧 떨어질 듯 아슬아슬 매달린 바위가 보는 이의 마음을 졸이게 한다. 시간이 휘어놓은 숲꽃과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기암괴석들. 제각각 붙여놓은 이름이 그럴싸하다. 새로운 첩을 맞아들인 서방 때문에 본처가 토라진 모습이라 하여 도담바위. 아이 없는 부녀자들의 소원을 들어줄 뿐 아니라 부부금실을 좋게 하는 영험을 갖고 있다는 탁발리. 부부탑이라고도 하며 일명 서방바위라고도 불린다. 천하만물의 복잡하고 기기묘묘한 형상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만물상 바위. 서울의 독립문을 그대로 빼닮은 독립문 바위. 옛날에는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드나들던 관문이었다고 한다. 늦은 오후, 유람을 마친 관광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홍도는 고즈넉한 섬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다. 골목골목 집들마다 김을 뜨는 안악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10여일 굳었던 날씨가 개면서 아침 일찍 물이 빠진 바위에 올라 돌김을 따왔다. 겨울철 홍도 사람들의 요긴한 부업 중 하나다.
그래서 이 지인 돈이 제일로 지났어. 힘들어. 내기도 힘들고 예. 이러고 뜰 때도 힘들고 그래요. 이거 할 때가 더 힘들어요. 아직 갖다 넣었다 이것은 그러고 햇빛 보고 넣은 거라고 막 밥도 못 먹고 서들어요. 햇빛에 말리베릴라고. 그나마 돈벌이 할 기임은 일부에 불과하다. 객지에 나간 자식들 몫으로 챙겨드는 게 훨씬 많다. 손 있는 집들은 다 기임을 따러 갔다 온 터라 기임을 뜨고 말리는 비릿한 내음이 골목마다 가득하다. 남도는 역시 남도인가. 김을 태울 듯한 햇살의 따사로움이 마치 봄날 같다. 80년 동안 홍도의 밤을 지켜왔던 등대가 바빠질 시간이다. 하루가 저물고 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바위 절벽이 술에 취한 듯 빨갛게 달아올랐다. 홍도라는 이름 자체가 해질녘에 섬 전체가 붉게 보인다 하여 붙여졌다. 매일같이 어디서나 반복되는 일몰의 의식. 그러나 홍도의 일몰은 훨씬 붉고 처연했다. 멀리까지 나와서 홍도만 보고 돌아간다면 아쉬움이 크다. 과거 흑산도는 홍도를 가는 징검다리쯤으로 여겼지만 흑산도의 매력은 홍도와 견주어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목포에서 90km 정도 떨어진 흑산도. 흑산도 여행은 예리항에서 시작된다. 인근 섬들이 포근하게 항구를 감싸고 있어 웬만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 대부분의 상가시설이 예리항 주변에 집중돼 있다. 흑산도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지만 거리의 느낌은 영락없이 7, 80년대 도시의 상가 골목이다. 비좁은 골목길이 정격기까지 하다.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소란통에 요즘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다. 흑산도는 섬치고는 물이 풍부한 편이다. 수돗물이 2, 3일에 한 번씩 공급되면은 커다란 물통에 받아두고 사용한다. 하지만 섬은 섬인지라 한번 가물게 되면 그 형편이 육지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목숨을 구하는 우물이라는 명칭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물은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안 쓰는데 그 위에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수돗물이 안 올라갈 때는 그물을 많이 사용해요. 펌프로 해가지고 뽑아서. 흑산 면소재지인 진리에는 오래된 당집이 있다. 처녀당이라 불리는데 흑산면 22개 성황당 중 본당에 해당된다. 처녀당에는 옹기장수 총각을 사모한 처녀 귀신의 슬픈 설화가 전해진다. 진리마을 당제는 예로부터 유명하다. 매년 음력 정초부터 3일간 성대하게 치러진다. 밑에는 좀 떨어져야 되지. 제2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변만 봐도 세수를 다시 할 만큼
몸가짐을 주의했다. 그 맞은 사람의 한에서만이 다녀와서 제사를 바쳤지. 아. 그렇지 않고 이제 부득이라서 해서 그 집에서 뭐 초상이 있다든가 임신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이 당 청소하러 석 달 금날 딱 청소 옵니다. 온 동네 사람이 해서 이제 관현도에 해놓은 나무는 이제 금년 행사에 떼고 말랐으니까 또 한 팩 나무 해놓은 놈은 이듬해 떼고 하고 가도 그 청소하러도 그 불길한 사람들은 그 집에서는 못 나오게 해서 그 참여도 못 했어요. 처녀당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용신당이 있다. 처녀당이 상당이라면 용신당은 그 하당에 해당된다. 용신당에서는 용왕굿이 치러지는데 백길에 무사항해와 풍어를 기원한다. 그 바다하고 우리 섬 사람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잔잔해야만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마을마다 이런 당 문화가 발전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흑산도 마을마다 이 당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이 다양화되면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고깃배는 20척 정도다. 하지만 60년대만 하더라도 흑산도는 서남의 어업의 전진기지였다. 태풍철에는 천여 척의 배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파시가 형성되었다. What is left of some... 흑산도는 섬 대부분이 산악지대다. 약 24km에 이르는 일주 도로가 개통되기 전만 하더라도 마을 간 이동은 주로 배편으로 이루어졌다. 꼬불꼬불 12번을 굽이쳐 오르는 고갯길도 옛날과 비교하면 KTX나 다름없다. 바다의 시간은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섬 이곳저곳에 시간의 흔적을 새겨넣었다. 가까이서 보면 푸르게, 조금 멀리서 보면 검푸르게, 아주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인다는 흑산길. 긴 섬의 사타구니 사이로 흩뿌리는 햇빛조차 거무례하게 물들어 있다. 사람들에게 흑산도의 제일 명물을 묻는다면 열 중 아홉은 홍어를 꼽을 것이다. 흑산도 하면 홍어라는 공식은 상식처럼 돼버렸다. 보통 뭍에서는 삭힌 홍어를 먹지만 흑산도에서는 삭히지 않은 날것을 주로 먹는다. 돛단배가 고기 잡던 시절 흑산도에서 육지까지는 1-2주가 꼬박 걸렸다. 이 과정에서 홍어는 자연스럽게 삭혀진다. 하지만 싱싱한 홍어를 언제나 접할 수 있는 흑산도에서는 굳이 삭혀 먹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야, 두 개씩 드는데 흑산도가 최고 품질적으로 가공 쪽이야. 태도 뒤에 은영이 그 홍어 잡을 해봤으니까 더 잘 알지. 태도 뒤에 그 홍어는 맛이 입 앞에 훨씬 더 좋아. 썰어 놓으면 찰져. 입에 이용하면 쫙 담은 거 진짜 좋지. 홍어 구울 것도 좋기는 좋은데 흑산에서 최고 좋은 데가 터질이 좋은 데가 태도 뒤에 상토 뒤에 거기서 난 거의 최고야. 이것이 주로 회로 먹는 홍어도 홍어지만 창자와 살을 발라낸 물렁뼈, 거기에 파래를 넣어 끓인 액국은 홍어의 또 다른 집니다. 지난번에 다 했죠? 아니 오늘까지. 아 이부 한가? 오늘까지. 보약이 없죠.
아무리 배부르게 음식 많이 먹어도 요놈 한 그릇만 먹으면 건방 뒤돌아서면 배고픈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호흡껏 많이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배고픈 시절에.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막 그냥 음식 깔라니까. 어. 네. 진짜 소화가 안 돼요. 홍어 적게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섬의 아침은 고요하다. 물때에 맞춰 일을 챙겨야 되는 어부의 배만이 간혹 정막을 가를 뿐이다. 홍어를 잡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최소 2시간 이상을 나가야 한다. 약 40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동진아해 주변 어장이 홍어잡이 해역이다. 현재 흑산도의 홍어잡이 배는 7척분. 한창 때는 40여 척에 달했다고 한다. 홍어잡이는 11월에서 2월까지 겨울이 제철이다. 특히 흑산 홍어가 맛있는 이유는 산란을 위해 연평도로 올라가기 직전 잡히기 때문이다. 홍어는 걸락을 이용해 잡는다. 걸락은 미끼를 쓰지 않는 낚시 방법이다. 홍어가 오가는 길목에 일주일 정도 설치해두고 낚시 바늘에 걸린 홍어를 올린다. 8kg이 넘는 1등급 대홍어는 4,50만 원을 호가한다. 만선의 기쁨은 밤새 이어지는 조업에 고달픔도 있게 한다. 24km에 달하는 해안 일주 도로를 달리다 보면 리아스식 해안의 절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 예리항에서 20분을 달렸을까? 배들이 그림처럼 정박해 있는 예쁜 포구 마을에 도착했다. 160명의 주민이 사는 사리마을은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유배돼 15년을 머물던 곳이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즉 천주교와의 접촉을 문제 삼아 시대의 성각자를 조선 땅에서 가장 변방으로 내친 것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돌담길이 인상적이다. 돌담길 끝머리 제일 높은 곳에는 정약전이 섬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사촌 서당이 있다. 유배 온 석학의 가르침은 깊고 넓었다. 그 영향 때문인가? 사리는 그리 큰 마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흑산도에서 글께나 읽었다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그전에는 이 흑산민 해교할 적에 사리서 안 가면 해교를 못했어요. 사리가 언제 있냐? 강에 휘어놓으니까 불악 중에서도 진리 맨산부터 다그만 사리였어요. 그래서 사리에서 해결한데 안 나가면 해결을 못하고 사리에서 가야 이제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섬의 절경도 유배 온 주인에게는 감옥의 창살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강진으로 귀향 온 동생 정약용은 형 약전을 그리워하며 구슬프게 시 한 수를 읊조렸다. 괴로운 마음
쓰라린 속을 남들은 모른다네. 꿈속에서 서로 보고 안개 속을 바라보니 눈은 물커지고 눈물 말라 천지가 깜깜하구나. 흑산도나 홍도가 먼 바다의 섬이라면 증도는 100길로 15분 정도면 도착한다. 옛날에는 섬 전체가 물이 적다 하여 시리섬이라 불렸다. 증도의 선착장에 도착하면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대한 염전이다.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다. 여의도 두 배 정도 면적의 소금밭에서 우리나라 천일염의 6%를 생산한다. 태평염전은 1953년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두 개의 섬 사이에 갯벌에 뚝을 쌓아 만들었다. 소금을 낼 수 있는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창고에서 가끔 소금을 출하할 때를 제외하고는 염전에서 겨울은 동면기라 할 수 있다. 염전의 노동은 고데기로 유명하다. 소금 한 마리를 내기 위해 염부 한 명이 흘려야 되는 땀의 양은 좋기 수십 배가 될 것이다. 30kg 소금 한 포대의 가격은 만 원이 채 안 된다. 하지만 이나마 중국산 소금이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오면서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절기에 제대로 소금을 내기 위해서는 겨울 동계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금밭 사이사이의 뚝은 날씨가 얼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겨울에 다져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 과정을 통해 뚝은 시멘트처럼 단단해진다. 대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생각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보면은 아 여름에 완전 소금 낸다 일 안 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농촌은 전 씨앗 뿌리시디 우리도 그 과정이 똑같다 이 말이요. 지금 이게 일을 해놔야 이제 우리가 4월달부터 소금을 낼게 그때부터 일을 이게 바쁜게 지금 초도 일을 해놔야 우리가 일이 좀 수월해진다는 말이야. 어디고 준비 없이 열매를 수확하는 일은 없는 법이다. 증도는 시계바늘이 천천히 도는 섬이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돌아보듯 느릿느릿 진행되는 수십 년 전의 풍광들을 쉽게 맞닥뜨리게 된다. 초분 풍습은 증도의 느린 시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초분은 관을 땅 위에 올려놓은 뒤 이영으로 덮은 분묘 형식이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풍장형 가매장 풍속으로 특히 서남해 섬 지역에 널리 퍼진 장례 문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뼈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상에서 뼈를 정결하게 수습하여 땅에 묻기 위해 초분을 쓴다. 뼈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대로 낙근이 되니까. 우리 증동님 말로 낙근이라고 해요. 시신은. 낙근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보고 그러게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했어요. 초분을 쓰고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땅에 매장하는 본장을 치른다. 그런데 본장 일을 잡는 것이 만만치 않다.
애군이 될 만한 사연이 집안에 없어야 한다. 그래, 지금 저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못 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왜 못하냐? 그 사람들이 자손이 엄청 많거든요. 뭐 기독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또 유교를 옛날에 그 숭상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번에 출산이다. 또 우리 또 뭐냐 저 조카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그 뭐 못 온다. 그 서로 그 상충이 돼가지고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섬들의 시간은 바람이 지배한다. 바람이 만들어낸 파도 속에서 김빨은 몸집을 부풀린다. 썰물에 전신을 드러낸 김빨은 다시 거센 바람 속에서 혹독하게 단련된다. 김 양식장의 작업자들에게는 매서운 겨울 추위가 불편하기보다 외려 반갑다. 날씨가 추울수록 좋은 김이 되기 때문이다. 점점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작업자들의 마음은 급해졌다. 김 채취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밀물과 함께 실려온 바람의 손끝이 더욱 매서워져 간다. 바람의 흐름이 점점 빨라진다. 더불어 파도도 거칠어진다. 그러나 중도의 시계바늘은 여전히 느리다. 짙은 안개가 섬 전체를 감쌌다. 대지의 소리마저도 안개에 젖어들었다. 바람의 시간은 지금 외출 중이다.